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어지러움 증상 때문에 그래서 빈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약국 같은 영양제 같은 것 중에서 철분이 있는 영양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을 먹어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철분 제제 같은 거를 사서 드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빈혈이라는 것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본인이 그냥 어지러움증 자체 가지고 스스로 빈혈이라고 진단해서 철분약을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과연 어지러움이 빈혈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어지럼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하면 빈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지럼증과 빈혈은 동의어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이죠. 그 어지럼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도 그것도 어지럼증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앞이 까매지는 것도 어지럽다고 부르고요. 또는 평상시에 그냥 기운이 없으면서 어지러운 것도 어지럽다고 불러요. 근데 다 한꺼번에 어지럼증인데 각각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빈혈일 뿐이지 어지럽다고 다 빈혈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 이퀄 빈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럼증은 그런 느끼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빈혈은 말 그대로 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에 들어있는 혈색소라고 그러죠.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가 빈혈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의 증상 중에 어지럼증이 하나 있는 거지, 어지럽다 그래서 다 빈혈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라도 다른 원인으로 어지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지러움. 이퀄 빈혈 절대 아니다. 그리고 어지러울 때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뭐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빈혈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는 거다.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도 이 빈혈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빈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유병률로 따지면 11%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라면 국민 유병률의 질환 중에서 11% 질환이라면 흔한 질환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네다섯 배가 많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빈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은 당연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수치가 정상이면 빈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지러워도. 그건 다른 원인 때문에 어지러운 거죠. 근데 이 수치가 만약에 정상이 아니다. 성인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13을 넘으셔야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2를 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12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빈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거죠. 근데 빈혈이라고 또다 철분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잘안 만들어지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물론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한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요. 비타민 결핍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엽산이라든가 비타민 B12번이 부족해도 빈혈이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도 2차적으로 빈혈이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팥이 망가진다든가 뭐 이런 콩팥에서 이제 조혈을 작용해주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골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이 아예 혈색소 자체를 골수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백혈병 같은 경우도 빈혈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것이 철분 부족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물론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빈혈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사실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분을 먹으면 당연히 수치가 좋아지고 좋아지지만 컨디션도 좋아지지만 사실 다른 빈혈인 경우에는요 철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지러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빈혈인지 아닌지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증상으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실제로 빈혈이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증상은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피로감이 있고요. 전신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손발이 저린 느낌도 있고요. 두통도 자주 생길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약간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숨이 찬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실제적으로 빈혈과 관련된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또 증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빈혈이 있다는 얘기는 좀 창백해 보이겠죠. 그래서 혈색을 보시면 남들보다 좀 얼굴이 하얗다, 창백하다 이럴 때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데, 물론 원래 피부 색깔이 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입술을 봅니다. 사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랑 좀 다르게 이렇게 붉은 빛이 돌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피부도 하얀데 입술도 너무 하얗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의사들은. 그다음에 또 바로 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눈 밑에 있는 결막입니다. 결막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눈을 이렇게 내려서 보면 이렇게 핏줄핏줄이 보이는 부위가 있잖아요. 눈동자 바로 밑에. 눈 밑에 1cm 정도를 잡고서 쭉 내려봅니다. 그럼 그 밑에가 색깔이 핏줄이 보이는데 거기가 빨갛게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너무 창백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빈혈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면 색깔을 보고 어느 정도면 정상이고, 거기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좀 하얗게 보인다 그러면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 걸 소견들이 저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보다 보면 너무 창백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셔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철분 결핍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빨리빨리 분간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그냥 빈혈인 줄 알고 무조건 철분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정말 큰일 납니다. 철분을 과도하게 드시다 보면요, 간에 문제 일으킵니다. 철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 독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철분 자체가 활성산소처럼 세포를 망가뜨리는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은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철분제제 막 사드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혹시라도 어지럼증, 피로함, 뭐 여러 가지 뭐 기운이 떨어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혈액 검사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거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철분 제제가 처방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어떤 진단 없이 함부로 드시는 거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